사람이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개팍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 자기 고집이 끊기질 않아요. 아집이, 자기는 뭐 나는 내다 하는 이게 아집이 끊기지 않고 개팍스럽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변에. 뭔가 그 왜그래 됐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나이가 훨씬 이제 60, 70, 80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그 고집, 그 성질 그대로 하면서 개박스럽게 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온 것을 연습하신 게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뭐개판 개박한 계박, 게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연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반면에 뭔가 품위가 있고 좀 성인 같은 그런 분들의 삶은 살면서 계속 너그럽게 또 나보다 먼저 남을 보면서 살아왔던 인격이 연습되어져서 성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좀 들면 상대의 눈만 봐도 알고 말하는 것만 봐도 알고 행동하는 걸 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뭐 속속들이 다는 몰라도 아, 저분이 성격이 저렇게 했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어느 수준이구나. 이걸 알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연습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남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 내가 잘났다 하고 떠들어하떠들는 사람들이 참 많다,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대로의 연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모양이, 지금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된 것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집합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연습된 것들은 빨리 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뭔가 조금은 품이 있고 나이 들면서 그렇죠? 남이, 아, 저 사람 괜찮네. 야, 저 정말 예수 믿더만 사람이 다르네. 이 소리를 뭔가 좀 나이 든만큼 성인의 성숙한 모습, 존경받는 모습으로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남들에게 보일 때, 어저 사람 하나님 자녀 맞네 이래 야되는데 저건 교회 단위나 말하네 조금 뭐 우리랑 다른 우리가 우리하고 다른 게뭐 있나 이래 버리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고집이, 성질이 남아있는 사람 밖에는 안 된다. 좀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분명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고 또 나보다는 남을 먼저 항상 생각하면서 이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그러죠. 배려라 그러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가족이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돈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지는 게 별로 약하다. 하나님은 돈은 뒤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면 그다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란 책에 이게 막확 회자가 되다가 그 책에 이게 삽입이 된 예화입니다.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입니다. 침대 병실에 두, 두, 두 분이 있는 병실인데 한 분은 창가에 있고 한 분은 안쪽에 있는 겁니다. 중환자입니다. 두분 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환자는 의사가 와서 이제 주사를 놓거나 투약을 할때 잠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 안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일어설 수도 없이 누워서 투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깝하죠. 그 창가에 있는 사람과 두 사람이 중환자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환자가 창 밖에 있는, 창 쪽에 있는 환자에게 여보게 여보 그 창밖에는 뭐가 보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투약하고 일어, 일어나서 봤잖아요. 일으킬 때 일어설 수 있다고 눕히니까. 보고는 아예 저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 거기에 오리가 뛰어 백조가 막 하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나무와 꽃들도 너무 아름답게 피고 이야기를 날마다 물어보면, 오늘은 뭐가 보여? 이러면, 막, 자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막 해주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누구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막, 뭐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가 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처음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가, 이제는, 지만 봐야 되나, 이런. 거. 나는, 왜못 보나요? 그짐저 사람만 매일 아름다운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그렇 이렇게 하는 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가 나는. 왜저 자리에 나는 못 가느냐. 이 마음이. 그러니까 덜려줘도 별로 시큰둥해요. 덜려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큰우. 점점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게 저 자리를 내가 차지했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응급실 말고는 다 퇴원했죠. 없는데 밤에 창가에 있는 분이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뭐 기침도 하고 호흡을 바꺼매하면서그 위험하면 그 비상벨을 눌리는 쪽으로 막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막 이제 비상벨 쪽으로 드듬드듬 거리는데. 그게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 안쪽에 있는 사람 쪽에는 그냥 눌리면 돼. 근데 이쪽에서는, 창고에서는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지. 이걸 더 어두운 데서 막 불을 켜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환자가 그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 그래. 자는 척 해야지. 모르는 척 하고 자기는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제 자리 갈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는 척 모르는 척하고 그냥 시간이 흐른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긴급으로 창가에 있는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죽어 버린 거요 사망해 버린 거. 충분히 비상벨만 눌려 주었으면 응급 처치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창쪽에 죽었으면 했는데 진짜 죽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먹고 나니까 요청을 했죠. 내 창가에 좀 보내도.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없을 때 억지로 몸을 침대를 올려서 억지로 기대서 아, 드디어 되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다 하고 창 밖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창 밖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회색 담만 높다 한 회색 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창살 같은 감옥 같은. 병만 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겼던 거죠.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줬던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딱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뭔가 남을 위해서 크게 돈을 쓰고 여러분, 크게 뭐내 인생을 던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니면 안쪽에 있었던 환자처럼 참 처음에는 뭐이 사람도 좋고 저렇게 저렇게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아니면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없어서 이러면서 내 안에 막 분노가 쌓이고 욕심이 생기고 더 있어야지 내가 더 잘라야지 내가 더크 높은 사람보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상대방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이런 부류가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창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보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하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에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니까 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적대시되고 상대방을 보고 내가 욕심을 품거나 미움을 품거나 분노가 되는 사람은 불마, 늘 불평하게 되죠. 네 때문이다.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네만 잘하면 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더 잘못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되어간다. 민숙입니다. 구약성경 민숙입니다. 민숙이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한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각 부족 중에서 지휘관된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각부족에12 부족이 있는데, 12 지파가 있는데, 지휘관 한 명씩을 어디로 보내라. 내가 약속한 땅, 가난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이 진짜 쓸모가 있는지. 아니면 평지가 아니고 산에 있어서 쓸모가 없는 땅인지 그리고 거기는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곳인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그그민들이그 그, 부족들이 가난한 부족들이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과실이 많이 나는지 또그 부족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들인지 한번 보고 오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 지휘관 12명을 보냈죠. 그 뒤에 보면 보냈습니다. 제가 한장 넘기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서 18절에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대신해서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곧그땅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이 군사가 많은지, 사람 많이 사는지 또 19절에 땅이 좋은지 옥토인지 아니면 못, 못 쓰는 땅인지 또 성읍이 그 부족이 그 마을이 진짜 화려한지 아니면 허, 허술한지 이런 거를 또 땅은 메말라, 메말라서 농사가 안 되는 곳인지 아니면 옥토라서 비 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인지를 한번 보고 오너라 이래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온 겁니다. 이제 시작은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 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런 겁 40일 동안 가난의 여러 부족들을 다 이제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모세 와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풍성하게 먹을 것도 많고 잘 되는 땅이더라 하면서 과일을 가져온 겁니다. 어깨에 지고 두 사람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다 좋은데, 이 말이죠. 좋은데, 그땅 부족들은 강하고, 성업은 크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아주 커서 거인도 보았습니다. 그 부족들 중에는 거인도 있습디다.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또 그래서 이제 31절에,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12명 중에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쉽게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30절에 한 사람이 딱 나서서 하는 말이 30절에." 갈레비 같이 갔던 사람 중에 갈레비라는 사람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좀 조용히 해라. 당신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게 아니다. 내 말도 들어봐라 하고 말하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지금 열 명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 훨씬 많이 가졌고 정말 지험문이 어렵고 또 내가 더 많이 가지기 내가 저 사람보다 더잘 나게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 명은 그러는데 걸리비 그래도 한번 이길 수가 있다. 그래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처인데 세상은 다 비슷비슷한 처인데 지금. 열명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나는 뭐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아더 이상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있는 대로 우리 합시다. 지금 열명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딱 그렇게 하는데 갈렙은 아니다. 도전해보자. 우리가 저걸 가질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상황에 지금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지금은 중합감에 눌려가지고,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진 것은 없고 하다 보니까, 다 지금 우리 못 가진 분들, 이게 이제 다 포기합니다. 그냥 중합감에 눌려서 되는 대로 살자 이러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 도전의 어떤 정신, 도전해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 내버립니다. 그냥,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한 것 말고는 어떤 마음을 좀 크게 가지고 크게 일어설 수 있다는 하 용기가 이제는 없는 시대가 거의 만들어져 갑니다. 아예 그냥 막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계급적으로 눌려져서 이렇게 되어 간다. 다는겁니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계속 욕, 욕심이 이 정도 돼서니까 내가 나누고 이 정도 돼서니까 이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더더 더 하면서 그중압감에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됩니다. 갈렙이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14절 14장입니다. 그 옆에 있는 온해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이절에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거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주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 여기서 포기하고 차라리 세상에 그냥 그 애굽에 우리 노예 생활할 때 노예로 살거나 되는 대로 살거나 주는 대로 살거나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까지 와서 저 거대한 세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살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저걸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살수 있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더 이상은 그죠. 들어갈 용기가 전혀 없는 상태가 대버리다 그러니까 14장 11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무시하겠느냐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기적을 보여 줬는데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끌어낼 때 온갖 열 가지 기적을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 사람들은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험해서 알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도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우박이 개구리가 온갖 바다 강물이 피빛이 되는 전부 피가 되는 이런 걸 봤는데도 당장에 내눈 앞에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에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어디 가버리는지 없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뭘 이거 도전해봐라고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건 예뭐 하나님 내가 믿고 부른다고 이게 될 일이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고 업신하고 믿지 않고 너희들 생각대로 하느냐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은혜들을 우찌 기억도 못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오히려 따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든 지키고 또 매일매일 성경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딱 치면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꼬이는 문제가 딱 있으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이걸 하나님 내어놓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어떡하지?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뛰어다니고 막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뭐안 된다. 이거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닥친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성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더라.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또 부축기죠. 야, 너 그런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이 문제를 가. 야, 안 돼. 그거는. 그럴, 그렇게 될 밖에 세상 뭐다 되지. 안 된다. 세상 녹록지 않아. 그래 세상은 그 만만한 게 아니야. 너그 기도한다고 그 여태까지 하나님 들어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압박해오고. 눈앞에는 문제는 다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하나님이 오늘 없인 여긴다 이렇게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어보자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매달려보자 이 장애물을 내가 한번 반드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겠다 이런 의지가 약해진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서르륵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까지 가니까 아까 갈렙이 그랬죠. 이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간다 이랬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6절입니다. 5, 4절에는 이 백성들입니다. 열 부족의 백성이 이에 서로 말하되 그 부족들이 말이다. 우리가 한지휘관을 모세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아론도 끝났다. 뭐그 세상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냥 하나님 없이 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와 모세의 오른팔 되는 모세를 따랐던 요수아라는 자와 여분내의 아들 갈렙이 아까 앞에 나왔죠 앞에 3 0 절에 나왔던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화가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 들이 힘없이 포기하고 다 주저앉고 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모든 부족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우리가 봤던 땅은, 왜냐하면 열 부족이 지금 저보다 반대를 하니까, 각 부족마다 다니면서, 뭐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던 것은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다. 정말 비옥한 땅이고, 괜찮은 땅이고, 평지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땅이다. 하면서 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하나님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가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이 없겠느냐 하는 이유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보여 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열 부족이 갈렙 어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뻐하는 믿음을 마음을 보임다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구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다만이죠. 갈렙비큰각부족다다 하면서 큰 소리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 제발 여러분 다 좋은데 이 말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서서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그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 이 말이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까 10명은요. 우 10명은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병하여, 아까 열명입니다. 악병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그, 주,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된, 거인들이며, 거기서 내필이 무손인 안악자손이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저들이 우리를 봐도 세상이 우리를 봐도 가사롭다는 거.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뭐좀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이저 어, 나눈다고 끝까지나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 불평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우리가 메뚜기라고 저들이 거인이라고 천만에 하나님이 하시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상반된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와서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보고 완전히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 구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죽은 신이잖아요. 여우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밑에 보면 돌을 들고 야이 자식아 니나 잘해라. 우리는 안 간다. 갈 수가 없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문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잔머리 굴러 그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용기 있는 이 도전 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가 힘이 세고 칼을 잘 쓰고 훈련을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렙이나 여수아는 훈련했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칼을 잘 썼다는 이야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용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밖에는 갈렙이 가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내 마음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나 보다가 내 주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이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힘도 없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게 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뒤에 후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는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온갖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살다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자들도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으로 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24절에 다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봤죠. 다이두 부류를 봤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업신여기고 지 마음대로 지 판단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내종 갈렙은 내 백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에 가난 땅입니다 탐, 탐, 정탐하고 온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갈렙은 완전하게 믿었다 이 말이지. 온전히는 완전히 믿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 것 된다 이렇게 완전하게 믿었던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요 뒤에 쭉 읽어보면 뭐요? 열 부족 갔다 왔던 열 부족의 지도자들은 이미 믿음이 없으므로 더 이상 끌고 가봐야 그 속에는 그 공동체는 부정과 불만밖에 없으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지도자는 다. 그리고 그열 집단은 너희들은 조상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 다못 들어간다. 구손만 그 어린 아이들만 들어가지 어른들은다. 왜 그런 신앙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들어가 본들 뭐 하느냐, 이 말이야. 가난에 내가 데리고 가 본들, 또 어려움 올 건데, 또 힘든 거올 건데, 또 문제가 올 건데, 그니까 하나님 다 빼버립니다. 누굴 요소와 갈렙만.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다른 사람과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회중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전해라 그러죠 모세에게 그래 하나님이 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하면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지키린다. 끝까지 목숨을 건다. 하면서 너희 말이 이제 우리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렇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보여주겠다. 행동하겠다 이 말이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 주겠다. 다시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간 온 해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말대로 또못 들어간다. 죽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아까. 가난에 우리가 정복하는 것보다 여기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래. 말대로 앞에 뒤에 보면 죽는 겁니다. 저와, 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된다. 신앙생활이란 뭐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오늘 갈렙과 여호와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래. 그래 오늘 말씀 들었지 너 그래 해서 봐라 그래 기도해 봐라 세상은 지금 그럽니다 이것다 끝나고 밖에 나가면 오늘 예배 뭐 드렸는데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럼 예배 그 시간뿐이지 드렸으면 됐어 다 그렇게 위로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네가 이제 말씀 본다고 여러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게아니라 우리를 비웃습니다 신앙 자체를 영성을 까먹게 합니다 발부등쳐봐라 되는지 이런 아이고, 네 수준에서는 네가 지금 그거 한다고 뭐 이루질 것 같다고 이렇게 당장의 도전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가 교회 다닌다고 웃기지 말아라.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열부족처럼 열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하는 게 우리 앞에 도전을 계속 계속 해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니네 눈에는 내가 안될것 같지? 부족하지? 맞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시면, 문제가 안될 것을 믿습니다. 갈렙과 요소와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열지파 쪽인지 갈렙 쪽인지 가슴에 딱 붙들어 매고 그래 아무리 내 눈앞에 부정적인 게안 되는 게또안 되는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해도 오늘 갈렙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간다 하는 이 믿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지키게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거나 잔물이 굴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무능하면서도 그죠 늪을 헤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오늘 이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헤매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살아온 참 무의미한 삶 오늘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떡 일어서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갈렙처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